안녕하십니까.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박대광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이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두 번째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운영, 셋째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넷째로 학부모위원회 전담기구 참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학교 내 기구입니다. 구성권자는 학교장이며, 구성원으로는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지며 학부모는 최소한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학교폭력의 사안조사,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사안조사 결과를 학교장 및 단위 지역교육청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담기구 학부모위원회 선출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출되며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전담기구 인원 중 학부모의 인원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내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이 조건을 갖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결정하므로 학부모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숙지하시고 특히 학부모위원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만큼 학교 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학교 폭력이 접수되면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객관적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심의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역교육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지 않고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근거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은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이고,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부모위원들께서는 이네 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관련 자료들을 잘 검토하셔서 학교장 종결 후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조치 결과가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데 1호, 2호, 3호, 7호는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합니다. 반면 4호, 5호, 6호, 8호는 원칙상 해당 학생이 졸업 후 2년이 지난 뒤에 삭제가 되는데, 단 심의 대상자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 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위원들께서는 4호, 5호, 6호, 8호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조치에 대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한지 그 유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심의 자료로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 의견서 등이 제출되는데, 반성의 정도 및
학생의 변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위원회의 학교 내 전담기구 참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에 참여했을 때 필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법령 및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학부모위원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과거부터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심의에 참가할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부모위원 자신과 조금이라도 연고관계가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회피하셔야 합니다. 학부모 간 연고관계로 인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민원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신과 관련된 또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의혹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은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결과에 대해서 충실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조사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맹종하고 추종하는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시고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서 가 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여 단위 학교 전담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내 전담기구 안에서 학부모위원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숙지하셔서 학교 내 전담기구의 다양한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